제가 20번 티셔츠를 입고 스테이 촬영을 했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? 오늘 촬영한 10명 중에 5명은 저희와 함께 다음 달에 서핑하고를 진행하게 됩니다. 네, 첫 번째 유흥열 군 나와주세요. 저는 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고 해요. 촬영하면서 처음엔 좀 어색해 하는 것 같았는데 찍을수록 많이 나아지는 게 보였던 것 같고요. 다음은 환수. 저도 환수 씨를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매력있던 것 같은데 촬영할 때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연이 느리고 즐기는 약간 몸을 좀 잘 쓰는 사고 같은 거 만들고 하면 운동적이고 잘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뒤에 스웨 닮았네요. 말가장 같은 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번 사진에서는 밝고 진짜 장난꾸러기 같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포즈나 분위기가 있던 것도 가장 잘 맞추시고요. 은혜?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사진인 것 같아요. 그냥 찍은 것도 좋았고 되게 금방 찍었던 것 같은데? 근데 사진이 그냥 되게 진짜 시원해 보이는 그거라서 정말 보여줄 때 너무 꼭 보여줄 것 같아요. 나연이? 모든 다 경찰고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티셔츠를 입으시는 촬영하는 걸 수가 없거든요. 사진 대표님이 오셔서 조금 긴장했어요. 한식 모델이시는 사진에 자기 진짜 자신감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정재 얼굴이랑 가슴이 마스크가 너무 좋은데 그건 너무 서러워요. 찍고 있을 때보다 찍고 나서 대화하면서 좋은 느낌? 약간? 쇼를 많이 하잖아요, 무대들은. 실제로 봤을 때도 그 아우라가 사진에서 만큼 나오는데.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이에요. 사실 오늘 촬영한 무대 중에서는 문제가 제일 무대스러웠던 것 같아요. 화이트팬 제가 화이트 쓴것 쓰는데 다 이렇게 길어보이고 현황하게 쓴것 같고. 스티브 푸시 한다는 느낌 살려면 해도 저희가 어떻게 보여드리죠? 마지막으로 뚝 전성인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 뚝 아니야? 그죠? 뚝 서있는 거? 스트레스의 전성. 모델스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. 저희가 5명을 선정했습니다. 네, 이번 우승자는 김민. 두 번째로 훌륭한 친구는 류형열. 류형열 씨가 제일 잘 준비해온 것 같아서 세 번째로 한신. 다음 촬영 때는 조금 표정 준비를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 에스티메 수혜 박희애. 마지막 박세진. 다음 달은 세진이가 대장이 될 수 있도록. 근데 진짜 한번 가르쳐줘 싶긴 한 친구긴 한데 준영이가 너무 아쉬워서 한 명만 더 뽑기로 했어요. 한 번 더 같이 촬영하고 싶은 친구는 짠! 짠! 떨지 말, 긴장하지 말고 그냥 다음에 편하게 같이 촬영하자. 오늘